안녕하십니까. 분당 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변석수입니다. 오늘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는 건강 강좌의 일환으로 신장암에 대한 소개를 할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신장암은 전체 암 중에서는 비교적 발생률이 낮은 암이어서 이러한 건강 강좌를 기획하기가 쉽지 않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이러니하게 이런 유튜브 강좌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오늘 신장암에 대해서는 주로 수술적 치료 이후의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로봇을 이용한 수술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로봇 수술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후의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양쪽 옆구리에 좌우로 하나씩 위치하게 됩니다. 이 신장이 하는 기능은 피를 걸러서 노폐물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소변에 섞어서 내어보내게 되는 그런 장기가 되겠습니다.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은 여기 신장의 단면을 보시면 소변이 모이는 곳이 신우라고 되어 있는데, 신우에서 소변이 만들어져서 요관으로 흘러내려가고 오줌보, 방광에 모였다가 요도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신장의 단면을 보시면 소변을 만들어내는 곳을 신실질, 어려운 용어지만 쉽게 말하면 살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우리 몸의 장기는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동맥이 들어오고 정맥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순환을 하게 되겠고, 이렇게 피가 신장을 거치게 되면 노폐물이 만들어져서 소변으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신세포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신장암은 이 신장의 살 부분에서 생기는 암이 신세포암이 되겠고, 신우, 소변이 모이는 곳에서 생기는 신우암은 요로상피암이라 그래서 이 신세포암과는 서로 성질이 다른 암이어서 치료의 그 방법이 다르고, 나중에 약제를 쓸 때도 항암약제가 서로 다른, 완전히 다른 별개의 종양으로 저희들은 취급하고 있습니다. 신장에서 생기는 종양, 혹 덩어리죠. 이러한 혹은 어떻게 구분이 되냐 하면, 신장 자체에서 생겼느냐 아니면 다른 곳에서 생겨서 전이를 해 왔냐에 따라서 1차성, 2차성으로 구분을 하고, 그 종양이 악성일 때 통상 우리가 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암은 혹이 생겨서 무한대로 증식을 해서 결국은 그 사람을 기능을 망가뜨리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신장 종양은 암이 의심이 될때 의사들이 수술을 시행하고, 막상 수술을 시행해 보면 10% 정도에서는 암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종양이 작고 여자분들인 경우에 그런 경향이 많은데, 이렇게 암으로 나오지 않을 때그 실제의 진단은 혈관 근육지방종, 종양세포종, 신낭종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암이 아닐 때의 수술 후에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암은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신세포암이 가장 흔하고 신장에서 생긴 암의 90%를 차지합니다. 신우에서 생기는 요로상피암은 10% 정도를 차지하고, 신우암이 진단이 되게 되면 콩팥과 요관을 모두 절제하는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소아에서 생기는 윌럼시 종양이라는 것이 있고, 드물게는 아주 독한 육종 같은 게 생겨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제가 강의를 드리는 내용에서 신장암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신세포암, 즉 신장의 살 부분에서 생기는 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신장암은 2018년도, 이게 가장 최근의 데이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10만 명당 10.6명이 발생을 하고, 2018년 1년 동안에 약 5,500명이 전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세포암은 신장에서 기원하는 암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2.3대 1일 정도로 남자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흡연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전체 신규 발생 암의 2.2%,
12암이니까 비교적 흔한 암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에게서 좀 더 많이 발생하는데 남자 암의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비교적 초기에 발견된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평균 5년 생존율이 84%일 정도로 상당히 우수한 생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신장암의 발생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매년 꾸준히 신장암 발생 환자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합쳐서 약 5,500명 12의 암이 되겠고 남자에게서는 약 3,800명이 발생을 하고 9위의 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암은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정확하게 어떤 원인으로 해서 생기는지에 대해서 의사들이 설명은 잘 하지는 못하지만 암이 걸린 사람들과 걸리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신장암인 환자들에게서 좀 더 많은 비율로 나타나는 그런 위험인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 비만한 사람들, 고혈압 약을 먹는 사람들, 또한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장기간에 투석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신장암이 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폰 히펠 린다우라는 그런 어떤 유전적인 종양이 잘 생기는 병이 있는데 이러한 병이 있을 때는 신장암 그리고 뇌 쪽에 암 이런 몇 가지의 암들이 같이 생기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유전성 암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생기고 양쪽 콩팥 그리고 한쪽 콩팥에서 여러 개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의사들이 치료하기에는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운 경우가 많지만 다행히 이런 암 환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증상은 요즘은 대부분 우연히 영상검사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검진이나 아니면 소화기 증상이 있어서 내과에서 검사하다가 CT나 초음파에서 발견되어서 비뇨의학과로 의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이 늦게 발견될 때는 혈뇨, 옆구리의 통증, 그리고 복부에서 혹이 만져지는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서 발견되는 경우에는 진단이 좀 늦어서 진행이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암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은 암 자체가 고혈압을 일으킬 수가 있고 고칼슘혈증 그리고 적혈구 증가증 등 이런 이제 비교적 드문 그러한 이제 증상들이 생겨서 거꾸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검사를 하다가 신장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단은 영상에서 저희가 대부분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건강검진센터에서 하는 초음파. 초음파는 엑스레이 노출이 없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그 초음파를 시행하는 분의 능력에 굉장히 좌우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커지기 전까지는 또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커져서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의사들이 가장 많이 보는 영상검사는 CT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우리 몸을 아주 잘게 단층, 즉 잘게 이렇게 그 잘라서 단면을 보는 그러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환자는 오른쪽 콩팥에 이렇게 콩팥 안에 파묻혀 있는 종양이 관찰됩니다. 이런 CT의 장점은 신장암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좋은 검사이긴 하지만 엑스레이의 그 노출이 있고 또 조영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시행이 좀 어려운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요즘 많이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MRI는 이 CT나 초음파에서 구분이 애매한 조금 작은 종양이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검사입니다. MRI의 장점은 엑스레이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방사선 노출은 없는 대신에 확진이 되기 전에 시행을 했을 때는 비보험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있고 CT가 5분이면 촬영이 끝나지만 MRI는 30분 가까운 촬영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의사들은 이러한 CT, MRI 초음파들을 모두 종합해서 암의 여부를 판단하고 수술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암이 초기에 발견되면 좋겠지만 가끔은 암이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다른 곳으로 전이를 해서 발견이 되는데
신장암이 가장 잘 전이하는 곳은 폐가 되겠습니다. 전이한 환자의 90%는 폐에서 발견이 되고, 이럴 때는 우리가 신장암이 폐로 전이했다고 이야기하고 폐암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폐로 갔을 때 이 호구를 형성해서 전이 소견을 CT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또 뼈로도 갈 수가 있는데, 이러한 뼈로 갔을 때 알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골스캔, 본스캔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펫 검사가 있습니다. 양전자 단층 촬영이라고 하고, 우리 몸 전체를 보는 검사입니다. 이러한 펫 검사는 병기가 초기일 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지만, 우리가 병기가 좀 진행이 된 환자들에게 있어서 전이가 조금 의심스럽지만 애매할 때, 이를 확진하고자 할 때는 페트 검사가 도움이 되고, 지금 현재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지는 이 환자는 오른쪽 어깨뼈 쪽으로 전이가 되어서 치료를 받은 환자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다행히 수텐이라는 약에 굉장히 오랫동안 잘 반응하고, 진단된 지 4년이 넘었지만 진행되지 않고 계속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환자입니다. 신장암은 다른 암들과 달리 조직검사를 먼저 시행하지 않고 수술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우리가 흔하게 시행하는 영상검사들의 정확도가 비교적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술을 시행하기가 힘들다거나 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하지만 조직검사가 필요해서 그 조직을 확인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조직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특히 사기암이 명확하고 수술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 항암약제를 사용해야 될 때, 어떠한 약제를 써야 될지는 그 신체포암의 그 조직 형태가 중요합니다. 그 조직 형태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약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이런 경우에는 조직검사를 꼭 시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직검사의 단점은 특히 조직 그 종양의 크기가 작을 때, 그럴 때는 조직검사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가 있고, 드물긴 하지만 조직검사를 하기 위해서 그 가느다란 바늘을 찔렀다가 빼는데, 그런 바늘을 찔렀다가 뺀 그 자리로 암이 재발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로 되어 있어서 조직검사가 필요할 때는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세포암은 다 똑같지가 않고 그 안에 조직학적으로 세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타입으로 나누게 됩니다. 가장 흔한 것은 투명 신세포암이고, 이것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따라서 제약회사들이 신약을 내어놓을 때도 이러한 투명 신세포암에 대한 약제를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흔한 암으로는 유두상 신세포암, 협색소 신세포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은 의사들은 투명 신세포암이냐 아니면 비투명 신세포암이냐로 구분을 해서 약제를 사용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암이 우리가 의심이 되거나 아니면 수술을 하게 되면 병기가 결정을 되는데, 이 병기는 종양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게 TNM 병기라는 게 있습니다. T는 종양 병기, 영어로는 투머라고도 하고, N은 임파절, 림프노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M은 원격 전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메타스테이시스라고 해서 이것을 줄여서 TNM 병기라고 합니다. 이 T는 결국은 종양이 얼마나 크냐, 그리고 주위에 얼마나 침범을 했느냐에 따라서 T1, T2, T3, T4로 구분을 하게 되고, T4가 되면 사실 주위 조직으로 파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약물치료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다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TNM을 합쳐서 최종적인 병기가 결정되고, 1, 2, 3기까지는 수술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기는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어 있거나 종양 자체가 너무 커서 주위로 파고 들어갔을 때 T4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병기에 따라서 당연히 생존율은 차이가 있고, 4기는 0에서 20%, 하지만 최근에는 상당히 이제 신약들의 효과가 좋은 것들이 나오면서 이러한 5년 생존율은 훨씬 더 좋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고, 실제 4기 암이지만은 약으로서 5년 이상 생존하는 환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병기 이외에 또 의사들이 많이 보는 것은 종양의 악성도가 되겠습니다. 즉
이 암이 다 똑같지가 않고 어떤 암들은 비교적 순하지만 어떤 암들은 굉장히 독한 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성도를 네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4등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병원에서 2년 전에 수술 받았던 2,600명의 자료들을 분석을 해보면 이러한 그 4등급에 해당되는 환자들이 12.4%였습니다. 하지만 요 테이블을 잘 보시면 병기가 T1A, T1B, T2, T3 이상으로 이런 병기가 올라갈수록 4등급에 해당되는 환자들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4등급이 되면 종양이 굉장히 빨리 자라고 이를 따라서 진단이 될때 벌써 병기가 진행이 된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수술한 환자들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이러한 그 T1, 즉 T1은 7cm 이하인데 3년, 5년, 10년, 3년을 드는 이유는 재발하는 환자들의 90%는 거의 3년 안에 재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면 그 암의 발생 그 재발률은 떨어지긴 해도 10년, 뭐 심지어는 뭐 제가 가장 그 수술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해서 재발을 발견했던 게 18년 만에 재발을 한 환자들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5년이 지나더라도 정기적인 관찰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재발 생존율이 T1, 즉 1기 암에서는 95%일 정도로 그만큼 초기에 발견되면 그 생존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표는 1기 환자들의 3년, 5년, 10년의 재발률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기 암 환자들의 재발은 5년 내에 대부분 일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기 암 환자들의 재발을 보면 거의 5년에서는 43%, 10년에서는 45%인 걸로 봐서 이러한 그 병기가 높을수록 재발을 잘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은 이제 뭐 재발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환자가 치료가 되지 않고 사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요즘은 좋은 약도 있고 또 재발을 하더라도 또 재발한 부위의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장기간의 생존을 도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3기가 무배절 재발 생존율이 10년에 55%였지만 실제로 환자들이 재발을 하더라도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10년 생존율이 76%나 될 정도로 비교적 요즘은 좋은 약제와 좋은 수술적 방사선 치료 방법을 통해서 점점 더 생존율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국소신장암이라는 것은 암이 다른 데서 퍼지지 않았다. 신장에 국한되어 있다는 의미로 국소신장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국소신장암은 수술적인 치료가 원칙이 되겠고 이렇게 이제 암을 포함한 신장을 전체를 제거를 하는 것을 전절제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체를 제거한다는 말이고, 하지만 요즘은 아주 초기에 발견되는 작은 종양 환자들은 종양만을 제거하고 콩팥의 기능을 살려놓는 쪽으로 수술하고 이것을 부분절제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들 입장에서는 부분실절 절제술이 훨씬 힘든 수술입니다. 이것은 종양을 제거하고 남은 부위를 꼬매야 되는데 이때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틀어막는 이러한 것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허혈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즉 콩팥은 기본적으로 피를 거르는 기관이기 때문에 엄청난 혈류가 들어오고 혈류가 들어온 상태에서는 우리가 수술을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종양을 자르고 꿰매는 동안에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틀어막아서 피를 안 나게 합니다. 따라서 부분절제술은 이러한 그 수술 과정이 빨리 끝나지 않으면 허혈 시간이 길어질수록 콩팥이 많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부분신절제술은 수술의 난이도가 전절제술에 비해서는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환자는 왼쪽 콩팥에 큰 종양이 있고 이렇게 큰 종양이 있을 때는 콩팥을 살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전절제술로 해결을 했고 오른쪽에 있는 환자는 13년 만에 재발을 한 환자입니다. 왼쪽 콩팥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했고 오른쪽 콩팥이 하나 남아 있는데 이렇게 종양이 생긴 상태고 이런 경우는 이 암을 포함해서 신장을 다 절제하게 되면 콩팥이 하나도 없어서 바로 투석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투석은 하게 되면 직장을 잃게 되고 일주일에 세 번씩
인공신실을 다녀야 되는 그러한 불편한 것이 초래가 되고, 또한 투석을 하는 사람들의 평균 생존율은 여러 가지 몸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장기 생존율이 초기 암 환자들보다 더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환자분은 콩팥을 살려서 수술을 했고, 수술 직후에도 어떤 투석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신기능이 많이 회복되어서 일상생활 하는 데는 아무런 불편한 게 없는 환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수술적인 치료는 개복을 하는 방법도 있고, 복강경이나 로봇을 이용한 복강경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복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상처가 크게 나기 때문에 이런 상처로 인한 통증이 오래 가고, 따라서 회복이 늦은 단점이 있습니다.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은 구멍만 몇개 내서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통증이 있고, 따라서 환자들이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로봇 수술은 복강경 수술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그 사용하는 기구가 외과 의사들이 사용하기 훨씬 편해서 수술을 용이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로봇 수술을 할때 우리가 구멍을 뚫게 되는데, 구멍을 뚫게 되는 거가 이런 식으로 뚫어서 여기 이 트로카라고 하는데, 이런 트로카 안으로 로봇 팔을, 가느다란 로봇 팔이죠, 그런 걸 넣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봇 수술이라는 것은 로봇이 알아서 해주는 수술이 아니고, 로봇 장비를 수술하는 의사가 조작을 해서 수술하는 게 되겠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개복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양이 너무나 커서 이런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이 힘든 경우가 있고, 또한 종양이 많이 진행을 해서 하대정맥이라고 있습니다. 이 심장으로 들어가는 그 혈관 내로 종양이 올라간 경우에는 혈관 수술을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흉부외과나 일반 외과에 혈관 수술을 할수 있는 선생님과 같이 협진 수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전에 복강 내에 수술을 해서 장이 복벽에 붙어서 이렇게 유착이 심한 경우에는 복강경 수술 자체가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할수 없이 개복으로 진행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적인 치료 이외에도 우리가 요즘은 많이 하고 있는 게 고주파 치료입니다. 고주파 치료는 옆구리를 통해서 가느다란 바늘을 찔러서 그 끝에 고열을 발생시켜서 종양을 태우게 됩니다. 이러한 고주파 치료는 간암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신장암에서도 그 사이즈가 3cm 이하로 비교적 작고, 신장의 바깥쪽으로 위치한 경우에는 고주파 치료가 좋은 치료의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아무래도 수술에 비해서는 재발률이 좀더 높은 단점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그 열이를 발생하기 때문에 열이 발생이 되어서 주위 조직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위 조직에 영향을 줘서 문제가 될수 있는 뭐 장이 가까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러한 치료를 하기에 좀 힘든 단점이 있습니다. 냉동요법은 조금 전에 그 열로 태우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얼려서 종양을 죽여버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이러한 냉동요법을 수입하는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실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성 신장암은 3기로 진단이 되면, 즉 수술 후에 3기로 최종 확정이 되었을 때 표적 치료제를 써서 재발을 예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또 표적 치료제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사들은 3기 이후에 투약을 하는 것보다는 자주 검사를 해서 재발을 빨리 발견하는 쪽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4기 암인 경우에는 수술이 현재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전이된 병변이 그 크기가 작고 또 여러 곳이 아닌 몇 군데만 가 있을 때는 신장을 떼어서 신장암을 없애줌으로써 약제에 대한 반응이 더 좋게끔 할수 있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 4기 암에서도 신장암을 제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전이가 된 부분이 많지가 않을 때, 두세 군데 있을 때 거기를 제거를 할수 있으면
수술을 해서 제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폐로 전이를 하고 그 폐에 전이된 부분이 많지 않을 때는 폐수술을 해서 완전히 절제하는 것을 시도를 하고 실제 이렇게 해서 완치가 되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암이 전이가 되면 기본적으로는 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 가장 대표적인 것은 표적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테이블에 나와 있는 것들이 현재 보험이 되고 또 보험이 되지 않는 것들을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저는 약물 치료는 현재 시행하지 않고 이러한 상황이 될 때는 이걸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선생님에게 의뢰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아직은 급여화는 안돼 있지만 새로 나온 면역 항암제들이 기존의 표적 치료제보다는 훨씬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어서 이러한 약제들이 보험 급여화가 된다면 훨씬 더 많이 사용되어 질 거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하는 그 로봇 부분 신절제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장의 그 부분 신절제술, 신장암에 대한 부분 신절제술을 한 1,300건 이상 시행을 하였고, 대부분은 지금은 로봇을 이용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지는 여러 가지 장점을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봇 수술은 복강경 수술의 일종이지만 기존 복강경에 비해서는 훨씬 더 넓고 굉장히 확대되어서 잘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고, 이런 확대된 시야에서 수술이 정교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 복강경에 비해서는 로봇 팔의 끝이 사람의 손목 관절처럼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부분 신절제술 종양을 제거하고 콩팥을 봉합을 할때 굉장히 빨리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뇨의학과에서는 다빈치 로봇 수술이 전립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전립선 수술의 80% 이상은 로봇으로 시행이 될 정도로 표준화된 치료가 되고 있고, 부분 신장절제술도 약60% 이상이 로봇으로 시행이 될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기 신장암의 표준 치료는 부분 신절제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조그마한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서 콩팥을 다 제거하는 것은 신장 기능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벌써 30년도 넘었지만 콩팥을 전체를 제거했을 때 투석을 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그마한 종양을 제거하고 콩팥을 살려주는 부분 신절제술을 해보니 실제로 전체를 제거하는 것하고 비교해서 재발률에 별 차이가 없더라. 하지만 콩팥 기능은 굉장히 많이 살아남고 이것이 장기간의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되더라라는 보고 이후에는 가급적 부분 신절제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분 신절제술은 수술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특히 복강경이나 로봇으로 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많이 시행을 하는 의사들의 수가 제한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피가 통하지 않는 그런 허혈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데, 이러한 것들을 줄이는 데 있어서 로봇이 훨씬 도움이 되고, 현재는 이러한 로봇 수술이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사들 입장에서는 그냥 복강경에 비해서는 훨씬 그 기술 습득이 용이하고 훨씬 더잘 보인다는 점.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종양을 제거한 후에 봉합을 빠르게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부분 절제술의 하나의 스탠다드로 자리 잡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전문가들을 위해서 편집해 놓은 동영상이고요. 작년 가을과 올 초에 수술했던 환자입니다. 로봇 수술이 얼마나 이제 도움이 될수 있냐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 환자는 콩팥 양쪽에 모두 암이 있고, 왼쪽은 큰 종양, 오른쪽은 종양이 두 개가 있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는 3D 모델을 만들어서 종양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수술하면서. 그래서 이 환자는 실제로 처음 진단받은 병원에서는 양쪽 콩팥을 다 제거하고 투석으로 들어가자고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왔었고, 또한 곳에서는 왼쪽은 제거하고 오른쪽은 개복을 해서 제거를 하자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두 가지를 모두 로봇으로 해결을 했고, 로봇으로 해결한 이유는 비용 부담은 있지만 수술 후에 회복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하였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복잡한 경우에는 이런 3D 모델을 만들게 되고, 이런 3D 모델에서 보시면 이 오른쪽은 종양이 위, 중간에 하나가 있고, 중간에 있는 건 특히 완전히 안에 파묻혀 있는 그런 상황이고, 환자는 다행히 두 번째 수술하고서도 콩팥 기능이 잘 보존이 되어서 투석까지 가지 않고 잘 지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수술은 실제로 보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건 왼쪽에 있는 콩팥 종양에 대한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콩팥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큰 혈관들을 분리를 해서 그 종양을 잘라낼 때는 이런 신장의 혈관들을 틀어막는 그런 허혈 시간을 유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초음파를 이용해서 이런 종양과 정상적인 조직의 그 경계를 구분을 하고 종양을 제거하고 꿰매주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자르기 직전에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관들을 틀어막고 수술하게 됩니다. 이렇게 종양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남아있는 이렇게 소변이 모이는 여기가 신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꿰매서 소변이 새어나오지 않게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이 환자가 오른쪽 콩팥이 정상이었으면 전체 콩팥을 다 제거를 했겠지만 이 환자는 오른쪽 콩팥의 기능도 나중에 떨어질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콩팥을 왼쪽을 살렸고 약50% 정도는 저희가 살아남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왼쪽 수술을 하고 이제 오른쪽 종양에 대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관들을 틀어막고 위에 있던 비교적 잘 보이는 종양을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콩팥 안에 완전히 파묻혀 있는 이 내장성의 종양까지 제거를 하고 이 안쪽에 소변이 모이는 신우를 꿰매주고 혈관들을 틀어막아서 출혈이 없게 지금 수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환자는 양쪽에 수술 후에도 콩팥 기능이 물론 이제 보통의 사람들보다는 떨어져 있지만 다행히 투석까지는 가지 않고 상당 기간 동안 기능이 잘 유지가 될 거고 기대 큰 때는 남은 일생 동안에 투석을 하지 않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미국에서의 부분 신절제술을 어떤 수술 방법을 이용하느냐. 이 초록색이 로봇 수술을 이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미국에 로봇이 많이 보급되어 있는 나라에서도 꾸준하게 이러한 로봇 부분 신절제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도 점점 이러한 로봇 수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로봇 수술 장비가 증가되어 있고, 로봇 수술을 통해서 이전에는 엄두를 못 냈던 어려운 종양도 부분 신절제술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 또 하나는 환자들 중에는 실비보험 가입자들이 많고, 실비보험에서는 로봇 수술이 대부분 커버가 됩니다. 또한 환자분들이 로봇 수술의 이후에 그 경과들이 좋다라는 것이 이제 알려지면서 비용 부담은 있지만 로봇 수술을 받고 싶어서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당서울대병원 2003년도 5월에 개원했고, 로봇은 2007년도 10월에 이제 국립대병원에서는 최초로 도입이 되었고, 저희 과는 2017년 7월에 국내 최초로 로봇 신장암 수술이 1,000례가 달성되었습니다. 현재는 뭐 전립선 암등 각종 그 암들에 대한 로봇 수술이 누적으로 7,000례 정도를 올해 2월에 달성했고, 이것은 국내에서는 3위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5,000례 기념서를 내었고, 최근에는 코비드 때문에 간단한 이런 기념 식만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1년에 한 400건 이상의 신장암 수술을 진행하고, 대부분은 특히 부분 신절제술은 로봇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또 의사들이 분류하는 아주 그 신장암의 그 난이도가 높은 그러한 복잡성 신장암도 대부분 로봇을 통해서 저는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복잡성 수술의 대표적인 것은 내장성, 즉 콩팥의 안쪽에 완전히 신장암이 박혀 있을 때를
우리가 이제 이 내장승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예전에는 전부 다 전절제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대부분 부분 신절제술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양측에 동시에 생기는 경우에도 예전에는 수술 하나 하고 한 달 기다렸다가 오른쪽을 수술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동시에 수술을 시행을 해서 투석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비교적 빠른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까지는 이 종양이 크고 이 큰 혈관에 가까운 이런 종양인 경우에는 전절제술을 많이 했지만 요즘은 이런 경우에도 대부분 콩팥을 살려서 콩팥에 이런 경우에는 거의 70% 이상을 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콩팥을 살려서 수술을 하게 되고요. 이 환자는 사실 종양이 커서 전체를 제거를 하는 게 좀 더 안전하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신장의 기능, 사후치 유발이 우리 90 이상이 정상인 60이면 많이 떨어져 있고 콩팥을 하나 없애게 되면 상당히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도 오른쪽 콩팥을 절반 이상은 살려서 수술을 시행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실제 암은 아니지만 아주 큰 혈관 지방 근육종이 있고 이것을 전체를 절제하지 않고 로봇을 통해서 종양만을 제거하고 그 정상적인 신장이 60% 이상 살아남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환자의 수술 전에 그 종양을 보면 굉장히 큰 혈관 지방 근육종이 있었고 이것을 로봇 수술 시행 후에 콩팥이 정상적인 게 살아남아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낭종성 종양은 로봇 수술을 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로봇을 통해서 비교적 별 문제 없이 잘 제거가 됐고 수술 후에 콩팥 기능이 많이 살아남아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수술 전에 그 낭종의 벽이 두꺼웠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동안에 이러한 그 낭종이 터질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을 해서 로봇으로 진행을 하였고 다행히 지금 아주 좋은 경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수술 전의 상태와 수술 후에 콩팥이 살아남아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요즘은 이제 의사들의 실력들이 많이 올라가서 부분 신절제술을 로봇으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른 의사의 의견을 구해야 할 때는 다음과 같다고 봅니다. 세컨 오피니언을 구한다고 하는데 OCM 이하의 비교적 작은 종양에서 전절제를 권유할 때 그리고 또 위치가 좋지 않으니 위험하니 전절제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본인은 로봇이나 복강경 수술을 받고 싶은데 개복을 권유할 때는 이런 로봇 수술을 많이 하는 의사의 의견을 한번 또 추가로 더 들어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수술할 때는 당연히 큰 혈관 주위에서 수술하기 때문에 출혈 그리고 인근 인접 장기에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변이 모여서 내려가는 요관이 손상이 될 수가 있고 문제는 이제 이러한 손상이 있더라도 의사가 이것을 알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게 되면 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러한 손상을 모르고 넘어갔을 때 이제 큰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에 이제 이런 꼬매준 부위에서 소변이 계속해서 누출이 되는 그런 요누출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히 종양이 크거나 완전히 내장성일 때 많이 관찰되는데 우리가 수술 후에 드레인이라는 걸 넣어서 혹시 지연성 출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출혈이 있거나 소변이 새어나온지를 보는 그러한 드레인이라는 관을 두게 되면 이제 그 상처 부위가 상처가 이제 새살이 돋아나면서 요누출은 비교적 대부분 해결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한 3개월까지 기다리면 대부분은 1개월 내에 해결이 되고 3개월 내에는 거의 다 해결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드물지만 이제 이런 지연성 출혈, 퇴원했다가 한 달 이내에 갑작스러운 아주 심한 혈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뒤늦게 출혈을 일으키는 혈관이 생긴 거고 이럴 때는 색전술을 하는 시술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 이러한 그 합병증들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시간 그리고 그게 맞는 약을 쓰면서 해결이 잘 되게 되겠습니다. 수술 후에 이제 저는 수술 당일날 금식 시간이 6시간이 지나면 시기를 진행을 주로 이제 당일은 물을 먹도록 하고요. 대부분의 로봇 수술 환자들은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3 내지 5일 이내에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 씹밥을 제거한 후에는 그 다음날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퇴원 2주 후에 외래를 방문해서 조직 검사를 최종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한 달 동안은 무리한 운동을 금지하게 되겠습니다. 수술 후 이제 장기 생존을 위한 건강 관리는 이런 정도로 저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이 시기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시는데 저는 일단 식사를 골고루 먹되 기본적으로 비만한 분들은 그 몸무게를 조절해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을 강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뭐 채소를 신선한 채소를 섭취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고 가급적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은 과식, 그 다음에 가공된 육류식품, 그 다음에 맵고 짠 이런 자극적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연히 금연해야 되고요. 금주가 가장 좋지만 술을 하면 한두 잔 정도로 제한을 하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운동 열심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칭을 통한 유연성 운동,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30분씩 주 5회, 적어도 150분 이상 하는 것을 추천하고, 근력 운동을 빠뜨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의 대표적인 것은 팔굽혀 펴기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비만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대표적인 위험 인자가 비만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체질량 지수를 25m로 떨어뜨려서 건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신장 기능은 의사들은 크레아티닌이라는 것을 피검사를 통해서 보고, 이것을 통해서 환자의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사구체 여과율을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구체 여과율은 90 이상이고, 이러한 그 60 이상까지를 우리가 비교적 괜찮은 단계로 봅니다. 하지만 그레이드 3, 단계 3단계부터는 굉장히 신장 기능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질 때는 이러한 고혈압, 당뇨병, 심부전 이런 병이 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조절해야 되고, 특히 신장에 좋지 않은 그러한 약들을 먹을 때는 상당히 이제 조심해서 먹어야 되겠고, 한약이나 건강보조제 중에는 어떤 콩팥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꼭 그 상담을 하고 드시기를 추천합니다. 정기검사 주기는 뭐 의사들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저는 그 기수에 따라서 좀 다르게 추적검사를 하고요. 하지만 악성도가 4등급이 나오면 초기 1년 동안에 4개월에 한 번씩 자주 검사를 합니다. 만 5년이 지나더라도 뒤늦게 재발을 하는 분들이 극소수에는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 차원에서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은 건강검진 차원에서 시행을 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저희 병원은 이런 뭐 몇 가지 로봇 특화용 그런 장비들이 있고, 특히 이제 뭐 아직은 보험급여가 되지는 않지만 제 개인적인 연구비를 이용해서 복잡한 암들은 3D 모델을 만들어서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3D 모델은 메디컬 IP라는 회사와 함께 같이 공동 협업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서 프린트 모델을 이용하고 이것을 수술장에 가지고 들어가서 수술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신장암 개론서를 출간을 했습니다. 현재는 출판이 되어 있고, 현재 개정판을 준비하고 있고, 여름에는 출간이 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환자분들의 쾌유와 건강을 기원합니다. 저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제일 위에 있는 분은 그냥 치료가 잘 되고 있다고 해서 감사 이야기를 들으신 거고요. 조금 전에 이제 소변에 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한 분은, 신장암은 신장에 대한 수술은 이제 배뇨 증상하고는 좀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변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전립선 쪽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 이럴 때는 가까운 개원가에 이제 가셔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작년 7월에 수술을 하셨고, 부분 신장을 재수를 했고, 이제 신장의 기능은 아마 정상인으로 나왔었는데, 나중에
이게 투석의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신장 기능이 거의 정상화된 분들은 뭐 투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저는 안 쓰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좀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당뇨나 혈압 이런 어떤 신장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병들이 생겼을 때 그거에 의해서 신기능이 떨어진다면 투석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초기 신장암 수술 후에 기능이 정상화됐을 때는 투석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신장암 중에서 우리가 그 낭종성 신장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낭종성 종양이 의심이 될때 보스니악이라는 방사선과 의사가 분류한 체계가 보스니악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2F라고 구분이 되면 암의 확률은 5% 이하로 되어 있고 F라는 것은 팔로우업이 필요하다, 즉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 암의 가능성이 아주 일부분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봐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암의 확률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검사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보스니악 타입 3로 나게 되면 암의 확률이 50%가 됩니다. 이때는 우리나라에서는 가급적 수술을 하는 것을 권유를 해드립니다. 물론 이제 암으로 안 나오면 좋겠지만 이런 경우에도 암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대부분 일기암이기 때문에 그 예후는 아주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는 수술 부위가 조금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따끔거린다거나 아니면 좀 뭔가 좀 불편한 느낌. 투약, 즉 이제 진통제를 먹을 정도는 아닌데 뭔가 불편해요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당연히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환자들한테서 경험하는 거고요. 이러한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몇 년이 지나고 평생 동안 그냥 조금씩은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몸 상태가 안 좋거나 아니면 날씨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흐릴 때, 그럴 때, 그다음에 몸이 무리를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뭐 그것은 암이 재발한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증세이고요. 환자분들은 불편한 게 생기면 암이 재발했는지 걱정을 하게 되지만, 암의 재발은 대부분은 저희가 시행하는 영상검사에서 의사가 먼저 알아내게 됩니다. 술 드시는 분들은 금주하라 그러면 굉장히 힘드시게 느끼는데,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가급적 금주를 하면 좋고, 특히 비만한 분들은 저는 가급적, 왜냐하면 술을 먹을 때 결국은 그 안주와 이렇게 그 술의 그 칼로리 때문에 살을 빼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금주를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될 때는 술을 한잔 내지 두잔 정도만 하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결국은 식이가 이제 우리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그 암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골고루 먹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방도 사실 우리가 몸에서 필요한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아예 고기를 완전히 끊어버리거나 이러면 도리어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기름진 그런 음식을 즐기하는 것은 좋지는 않지만 저는 지방 그 고기도 어느 정도 먹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수술 후에 이제 두드러기 반응은 이제 수술할 때 우리가 마취하고 수술 후에 약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때 약에 의한 부작용이 대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은 두드러기 반응은 이런 두드러기를 가라앉히는 약을 사용하면 다 해결이 되고 그게 해결이 안 돼서 계속해서 두드러기 약을 먹는 분은 제가 한 신장암 수술하고 딱한명 뵀었습니다. 그분은 수술하고 지금 뭐한 4년이 됐는데도 피부과에서 정기적으로 이런 두드러기를 억제하는 그런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그런 현상은 아주 드문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술하고 이제 5년이 다 돼가는데 약간의 혈뇨가 있다면 아마 이것은 암이 재발한 소견이 아니라면 전립선 쪽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가까운 비뇨의학과 가셔서 한번 오줌 소변 검사, 그 다음에 전립선 쪽을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이상이 있다면 우리 3차 병원 비뇨의학과에 내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같은 질문이 반복되는데요. 수술 부위에 피부가 느낌이 약간 다른데, 아, 이거는 그냥 당연한 겁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병기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1기, 2기까지는 수술로서 치료가 끝나게 되고, 재발하는지 여부만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항암 치료는 1, 2, 3기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장에 안 좋은 약이 어떤, 신장에 안 좋은 약은 뭐, 진통제 중에는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쓰는, 특히 관절염 약이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약을 드시기 전에, 꼭 이제 신장에 수술한 분들을 한번 상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부분 신장적 출술을 하고 신장 기능이 잘 보존되어 있는 분들은 이러한 약을 쓰는 게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약들은 신장과 간장을 통해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약을 받았을 때그 부작용을 잘 보시고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졌을 때 조심해야 되는 약들을 좀잘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후에 6개월 정도의 작은 결절 소견이 있었다는데 이게 결절이라는 게 아마 폐 쪽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폐에서 대부분 신장암은 재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희는 검사를 하지만 재발을 하는 것을 보기 위한 검사는 폐 쪽을 좀더 신경 써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폐에서 결절이 있다고 할때 작은 결절은 또 일시적인 염증 소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바로 어떤 수술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정기적으로 관찰하면서 이게 전이된 폐결절이면 폐에 전이된 신장암이면 시간이 지나면 계속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수술을 하든 아니면 항암제를 쓰든 그리고 아주 천천히 커지는 경우에는 치료를 하지 않고 좀더 두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결국은 치료를 하게 되면 항상 우리가 부작용을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은 당연히 이제 필수적인 건데, 조금씩 이제 체력이 허락하는 내에서 늘려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너무 힘들게 운동을 또 해야 된다고 해서 갑자기 힘들게 저기 시작하는 것은 당연히 독이 되겠죠. 그래서 본인의 체력이 허락하는 대로 조금씩 이렇게 늘려나가도록 하는 게 좋고, 신장에 특별히 더 좋은 뭐 그런 운동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이제 그 명치 쪽에서 약간 불편하다고 하는 분들인데 이것은 명치 쪽에 가까운 부위에 우리가 로봇 포트 구멍을 하나 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생길 수 있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증상이 많이 완화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신장암의 조기 발견은 불행하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을 이제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거죠. 건강검진을 할때 항상 복부 초음파를 해서 신장 쪽에 그 상태를 파악을 하는 것이 가장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혈압이나 비만이 오래된 경우 우리는 요즘은 이제 본인의 건강검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별히 신장암을 스크리닝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건강검진을 하실 때 복부 초음파를 포함을 해서 신장 쪽을 같이 커버를 좀 해보시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4등급 암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재발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그게 꼭 재발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4등급이 나왔을 때좀더 의사가 신경을 써서 좀더 자주 보고 더 검사를 이제 자세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과즙을 드신다고 했는데 뭐 제가 봐서는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다만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런 이제 그 과일에 그 당이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뭐 당뇨만 없다면 이렇게 먹는 거는 저는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러 가지 건강 기능식품과 홍삼, 한약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정확한 정답은 없지만 저는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이 아니면 특별히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성분을 잘 모르는 한약 같은 경우에는 한의사분과 이제 충분히 상의를 해서 본인이 수술 받은 것들을 잘, 상황을 설명하고 괜찮은 거에 대해서, 드셔도 되겠고요. 뭐, 글루코사민 이런 것들은 별 문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 가지 뭐 저를 격려해 주시는 이야기들이 많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그 영양제를 이제 뭐 특별히 제한 없이 다 드셔도 되냐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영양제를 또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좀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보면 뭐 하루에 먹는 영양제가 10가에 이상이 되어서 이게 뭐한끼이 식사 양보다 더 많은 경우를 봤었는데, 그렇게 너무 많이 먹는 것보다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하는 그런 식이들을 좀 골고루 드시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건강 보조제들은 가급적이면 아주 좀 줄여서 저는 섭취하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수술 후에 햇빛 알레르기가 생겼다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저는 뭐 관련 없다고 생각합니다. 흡연은 당연히 안 좋습니다. 뭐 간접 흡연 당연히 안 좋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가족 내에 흡연을 하는 분이 있으면 본인에도 병도 있고 하니까, 또이 병의 대표적인 위험 인자가 흡연이기 때문에 같이 담배를 좀 끊을 수 있도록 하면 가장 좋겠죠. 그 진통 효과 파스도 결국 그몸 안에 흡수되어서 대사가 되는 거는 신장이나 간장을 통해서 대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성분을 보시고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면은 똑같이 먹는 거에 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소변 검사를 하면 자메류라고 하죠. 현미경적 혈뇨라고 하는데, 이것은 육안적으로는 이제 소변 그 혈뇨가 보이진 않지만, 소변 검사를 하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적혈구가 보이게 되는 것을 자멜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멜이 있을 때는 저희가 엑스레이 검사나 요세포 검사를 통해서 암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암이 당장에 어떤 치료할 대상이 없다면 자멜은 정기적으로 관찰을 하게 되고, 또 자멜이 있으면 신장 기능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뇨나 이런 것이 같이 있으면 그때는 이런 신장 기능에 더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신장내과 선생님의 도움을 같이 받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수술하고 경과가 좋은 분들이 격려의 말씀을 많이 보내주시네요. 저는 이제 보통 이제 검사를 할때 제가 선호하는 검사는 이제 C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환자들 경우에, 특히 여자 환자분들 이제 임신이나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MRI로 바꿔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가끔 환자들 중에는 CT나 그다음에 저는 이제 수술하고 나서 신장 스캔 검사가 키드니 스펙트 CT라는 검사가 있는데, 이러한 검사를 하게 될 때, 같이 하게 되는 거에 아마 우려를 표현을 한 분이 있는데요. 키드니 스펙트 CT의 그 방사선 노출량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어떤 PET CT나 이런 걸 찍어야 될 상황이 될 때는, 그거는 뭐 저는 비교적 검사를 아주 많이 하지는 않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그냥 이 검사를 다 받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마 이제 처음에 암이 의심된다고 할때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당황을 하게 되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의 이제 그 본인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울증 같은 것도 올 수도 있고, 누군가 원망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초기 암들은 비교적 이렇게 수술로서 치료가 잘 되고 있고, 특히 요즘은 부분 신질제술을 통해서 기능도 굉장히 잘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심지어 이제 콩팥이 하나가 없어지더라도 대부분 지병이 없는 환자들은 나머지 하나의 콩팥 기능이 굉장히 많이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그 수술 받은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겠고요. 대부분의 환자분들한테는 이러한 그 수술 후에 경과가 좋다라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고, 또한 재발을 하더라도 또 거기에 초기에 이제 재발한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에 맞는 치료법들을 계속 발달하고 있고 좋은 약들도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을 저는 강력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소변을 자주 봐서 아마 유로감염 치료제를 드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장기간의 복용이 아니면 별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그 다음에 크레아틴 수치는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수술 후에 추적 검사할 때 피검사에서 당연히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하시면 개인 병원에 가서 해보셔도 되는데, 뭐 일부러 그것만을 알기 위해서 병원에 가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CT 촬영할 때 조영제 투입이 이제 신장 기능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특히 떨어졌을 때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구치 여과율이 떨어져 있는 환자들한테는 이러한 조영제를 사용하는 치료는 권유를 사용하는 이제 검사를 아예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CT 촬영은 이런 경우에는 MRI로 하고, MRI도 그 신장 기능이 크레아틴 수치가 특히 안 좋아서 사후치 유가율이 30m로 떨어지면 MRI도 잘 찍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초음파와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CT를 찍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더 부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3기 암이라도 재발하는 비율이 한 45% 정도로 해서 절반을 넘지 않습니다. 뭐 3기도 당연히 완치가 우리가 될수 있고 당연히 저희는 완치가 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좀더 자주 검사를 하고 모니터링을 좀더 자세한 검사들을 통해서 한다는 게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기여도 실망하실 건 없고 정기적인 그 검사를 빠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전이 여부는 대부분의 검사를 수술 전에 시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끔 이제 뼈 스캔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뼈 스캔 이런 것들은 뼈에 어떤 통증 같은 게 없으면은 초기 특히 일기암 환자들에 있어서는 별로 필요한 검사는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술 후에 이제 그 병기가 높다거나 아니면 그 암의 등급이 4등급으로 나쁘게 나왔을 때, 그럴 때 추가로 검사를 해서 전이를 확인하고요. 대부분의 검사는 그냥 수술 전에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수술 전에 전이 여부가 판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장 기능에 대해서 아마 질문을 하신 분이 있네요. 여기 단백뇨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이 신장내과 의사가 아니어서 이 부분은 신장 기능을 관리해주는 신장내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더 좋겠습니다. 여기 또 추가로 이제, 이런 질문을 가끔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시켜주는데, 받고 싶은데, 수술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위나 대장 내시경을 조금 이제 시행하시는 선생님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뭐 의견이지만 뭐 수술 받고 1개월 지나서 몸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면 뭐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 이런 거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게 이제 혹시 뭐꼭 받고 싶으시다면 뭐 그런 거에 대한 소견서도 발부를 해드릴 수 있는데, 한 1년 정도는 뭐 건너뛰는 것도 상관없으니까 위 조영 촬영이나 이런 걸로 해보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수술 받은 지 6개월 정도 됐고, 제가 아예 1년 후에 보자고 했으니까, 제가 1년 후에 보자고 한 거는 이제 환자분의 병기가 굉장히 초기이고 재발할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진다고 판단을 한 환자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콩팥 기능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 아마 운동 하시는 것 때문에 단백질 쉐이크 드시는 거를 문의해 주셨는데, 뭐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신장 기능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이 이제 많이 들어온 것 같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질의응답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로 해서 전국에서 접속을 해서 좀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곧 이것은 저희들이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라갈 내용들이니까 또 제가 강의한 거에서 좀 이해가 빨리지 강의가 되면서 이해가 안 됐던 분들은 나중에 또 동영상을 듣도록 하시고 또 여름에도 나오는 책이 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이 하나 더 있네요. 요것만 제가 마지막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에 3cm 정도의 암이 있는데 위치가 좋지 않아서 전 아까 그래서 제가 다른 의사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될 때가 이런 경우입니다. 사실 3cm 정도는 지금은 저는 어떤 위치에 있어도 다 부분 절제술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번 뭐꼭 제가 아니더라도 뭐 카페나 이런 데 가보면 이런 로봇 신장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뭐몇분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적인 질문들은 있지만 다 제가 이전에 했던 대답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강의를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는 1, 2개월 후에 저희가 자막 처리를 해서 유튜브에 올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